한겨울이 다시 온 것처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0.1도,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지난주가 워낙 포근했던 터라 오늘 아침 출근길은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4도에 머물러 온종일 춥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참 드물었는데요. 2월 중순에 들어서서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과 울산, 경남도 오후까지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흐리고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깨끗한 편이지만 어제 오후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한낮에도 부산과 양산이 4도, 울산과 거제가 3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추위는 절기상 우수인 모레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